2008년도 시즌에 새로 시작을 알리는 곰팀 SS 이전 4, 32강. 거기서 이제 16강으로 가는 13번째 주인공은 바로 이영호 선수가 됐습니다. 최연소 챔피언을 노리고 있는 이영호 선수. 네. 오늘은 뭐못 말리는 경기력 선보이면서 이영호 선수, 윤용태 선수와의 경기 승리해내고, 바로 승자전에서 최연성 선수까지 아주 압도적으로 꺾어내는 등 이영호 선수 확실히, 이번 그 곰팀의 MSL 시즌4에서 돌풍을 일으킬 만한 주역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예, 정말 이제 프로게이머 연령대도 굉장히 이제 폭이 넓어지면서, 아, 요즘 애들 정말 못 말려라는 얘기가, 올드게이머 사이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이영호 선수는 역전의 최연성 선수를 압도하는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진영 선수의 대진을 완성 지어지게 됐고요. 이제 패자 발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윤용태 선수와 권수현 선수의 경기 바로 그 경기인데요. 지금 현재 완성되어 있는 16강 대진을 한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자, 이제 남은 자리 얼마 없습니다. 속속들이 남은 자리 세 자리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중에 한 자리 잠시 후면 결정될 예정입니다. H조 1위, G조 2위, H조 2위 경기가 남았습니다. 자, 지금 올라간 이영호 선수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오른쪽 아래 하단 쪽으로 봐주십시오. 네, 바로 이영호 선수와 진영 선수가 16강의 협조 경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경기 그 설명 중에 비슷한 타입으로 손꼽았던 진영수 선수가 이영호 선수와 함께 이제 또 경기를 하게 생겼네요. 이영호, 진영수, 이재동, 박찬수, 안상원, 박성균, 그리고 연보성, 이재호, 그리고 신희승, 박성준, 이렇게 여러 명의 선수들이 이미 자신의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이영호 선수와 진영 선수 누가 더 스텝이 빠른지 여러분께서는 이제 16강 경기를 통해서 아실 수 있고요. 자, 이제 16강 진출자가 있는가 하면 탈락자가 나올 순간입니다. 바로 번데듀얼 방식의 네 번째 순서 패자 발전인데요. 윤용태 선수와 권태 선수 준비 끝났습니다. 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3의 종족군 통하고 있습니다. 헤라나 속속들이 16강에 합류. 남은 자리를 놓고 탈락자 무한리를 놓고 프로토스와 좌우가 맞붙게 됐습니다. 거의 다 손에 쥐었던 윤용태 선수, 아무것도 못해봤던 권수현 선수, 헤라 발전의 부활자는 누가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경기 전장은 카트리 납니다. 가보시렵니까? 자, CJ의 권수현 선수 12시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카트리나 12시 지역이 권수현 선수. 그리고 대각선이라고 할 수 있는 6시 지역에 윤용태 선수가 놓여 있습니다. 네. 카트리나, 예, 아무래도 이제 프로토스가 저그를 상대로 워낙 힘을 쓰는 맵이기 때문에 윤용태 선수의 승리가 전적상으로는 예상이 됩니다만은 윤용태 선수의 첫 번째 경기를 보면은 그 이영호 선수가 그 경기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자신이 윤용태 선수에게 첫 번째 경기는 거의 90% 졌었다 이야기를 할 정도로 되게 어려운 경기였는데 윤용태 선수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센터 쪽에서 대패를 하면서 그냥 무너졌거든요. 예, 그런 좀 기분 나쁜 경기를 윤용태 선수가 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마음을 가다듬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권수현 선수는 그런 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딱 그 전환기, 캐리어에 인터셉터 차곡차곡 넣어놓기 시작할 때 그때를 찌르고 들어왔던 이영호 선수. 저희 CJ의 투수가요, 이번 곰팀 MSL 시즌4에 가장 많은 선수들을 본선에 진출시켰습니다. 5명의 선수였어요. 지금 마재현 선수 탈락, 서지훈 선수 탈락, 주현주 선수 탈락, 한상봉 권수현 선수 남았는데 권수현 선수도 지금 패자 발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권수현 선수가 저도 이제 중계를 해봤습니다만 처음에 MC게임에서, MC게임 히어로센터에서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중후반 운영이 아주 탁월한 선수인데 초반에 선배들의 노련한 플레이에 많이 무너집니다. 예. 예, 그것을 사실 아예 몰랐을 경우에는 무너지는 게 어느 정도 1견 이해가 되는데 상대방의 움직임을 파악한 상태에서도 약간 미흡한 대처를 보여주면서 무너지고는 했었거든요. 예. 경기 중반까지만 가면 자신이 이제 자신 있어 하는 경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초반에 조금 더 신중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게 권수현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유비무한의 정신을 가지고 초반을 잘 넘기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뭐 선배 게이머인데 조언이었네요. 자, 구석에 스포닝 풀을 짓고 있는 네. 권수현 선수입니다. 그냥 더블이 아니라 원게이트 짓고 지금 시작하는 경기 운영이거든요. 러시거리가 멀기 때문에 질럿에 가서 당도한다면은 좀 의외의 어떤 그 질럿 찌르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대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러시거리가 너무 멀어요. 윤용태 선수는 이영호 선수와의 경기가 좀 못내 아쉽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패자부활전에서의 경기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맵도 일단 카트리나고 상대가 저그. 최근에는 또 카트리나에서 마재훈 선수를 꺾어본 그런 경험도 있는 윤용태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어떻게 연습을 했었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겼었는지만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이번 경기 집중한다면 최종전 가서 좋은 플레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가능성, 그 정도의 경기력 충분히 가지고 있는 선수가 바로 윤용태 선수입니다. 네. 자, 이 카트리나에 지금 한파가 몰아치고 있네요. 행복한 한파가 몰아칩니다. 패자부활전의 네. 전장이 몰아치고 있는 서브 잡힌 거 조금 아까운데요. 네. 이상하게 윤용태 선수가 첫 번째 경기도 그렇습니다만 리플레이를 보니까 뭐 파일런도 막히고 그다음에 이제 돈도 많이 남고 하는 전체적으로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지를 못하더라고요. 분명히 좋은 경기력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첫 번째 경기에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지금 돌아가면서 들어와나. 잘 때렸죠? 네, 들어와나. 그리고 걸면서 들어와나. 집중 목격 들어왔죠. 잡혔습니다. 예. 죽을 뻔했습니다. 이대로는. 여기도 하나 더 들어왔어요. 네. 뭐 1킬이 기록되어 있고요. 자, 둘러싸면서 공격을 막으면서도 방어하고 있는 권수현 선수. 윤용태 출발이 썩 좋은 게 아닌데요, 이거는. 반면에는 권수현 선수 좋은 거죠. 예, 아예 못 잡은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질러 투자한 만큼은 드론을 잡아줘야 본전은 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딱 두 마리 잡았죠. 두 마리 잡고 질러 툴 소비되고. 물론 그동안 그 라바에서 드론이 못 나오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드론 하나 정도는 더 잡았어야 최하 본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번에도 자, 세 번째 처리를 발견하는 윤용태 선수입니다. 질럿 오래 살리면서 일단은 현재까지는 캐논 하나 없이 테크의 자원을 다 투자했거든요. 원게이트 3질럿 지금 바깥쪽으로 여기 2질럿까지 한 3질럿 정도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캐논의 자원을 투자하지 않고 테크의 자원을 투자한 것은 좋았습니다. 네 번째 해처리를 건설하고 네. 있는 권수현 선수. 다시 한번 들어왔던 질러 노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론들 이리저리 잘 빠져나오고 있네요. 그 사이에 스타게이트 올리고 있는 것까지 확인하고 있는 권수현. 자, 안쪽으로 깊숙이 뒷마당으로 들어가고 있는 네. 윤용태 선수의 질러. 먼발치에서 걸어오는 계속 그 질럿의 의외의 꾸준함에 예. 네, 계속해서 어쨌든 그 권수현 선수도 매끈한 대처를 해내고 있지는 못해요. 잘 드론 뺐네요. 네. 그 드론 기어이 잡아내고 잠들이 전사. 네. 질럿이 꾸준하게 한 기. 이번엔 둘. 네, 이번엔 둘 쫙 지어서 계속 옵니다. 이거 저글링, 그러니까 영롯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기획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예, 이렇게 질럿 던지고 태코 올리고 있거든요, 분명히.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예. 양쪽으로 나뉘어서 서로서로 역할 분담하고 있는 질럿들. 컨트롤에 조금만 집중하면은 드론을 더 이상 잃지 않고 막을 수 있는 여유를 지금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드론 충분히 뭐 생산하면서 찍어냈거든요. 컨트롤에 집중만 하면 그냥 네, 권수현 선수의 페이스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세 번째 처리까지 지금 무난하게 폈기 때문에. 허세원 나왔었나요? 허세원가 지금 쏘는 드라군이에요. 안 나왔네요, 지금. 지어놓고 안 나왔습니다. 예. 누르진 않았네요. 좀 지금 늦게 눌렀네요. 예. 올라간 지 꽤 됐었거든요. 예, 꽤 됐죠. 그러니까 네. 투질럿이 그 짝을 지어서 위쪽 센터를 지날 때쯤 이미 완성이 됐는데, 아 지금 드라군과 커세어가 함께 활동을 했었다면 저 오버로드는 물론이고 상대방의 체제도 완벽하게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 게이트웨이 추가에 템플러 아카이브 예. 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커세어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커세어로, 아까 그 때려놨던 오버로드. 예, 오버로드 쫓아내고 다시 템플러로 상대방 시선을 뺏으면서 예, 뭐 발업도 눌러주고 두 번째 가스 확장 기지를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플레이네요 지금. 예, 정차 계속 허용합니다. 네. 권수현 선수의 지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프로브 질럿도 아닌 프로브가 들어옵니다. 자, 공이력 돌려주고 있고 권수현 선수의 두 번째 확장 기지가 지금 드론이 잔뜩 붙어서
쌩쌩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분명히 지금 저 지역의 확장은 윤용태 선수 입장에서 부담이거든요. 따라가야 됩니다. 1킬 기록돼 있는 컷에요. 아까 그 오버를 네. 잡아줬고요. 다시 한번 안으로 들어와서 테크트리 확인하고 있는 윤용태 선수의 스파이어가 늦게 지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4게이트 정도 게이트웨이 한 4게이트 아니면은 5개 게이트웨이 정도 되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질럿 위주로 뽑아서 한번 여기에 꽝 부딪히면서 추가 막 확장 이런 거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다섯 번째 해처리가 네. 지어지고 있습니다. 양산 체제로 넘어가고 있는 윤용 권수현 선수. 근데 지금 그렇죠. 예, 그냥 다크템플러 쓰면서 확장 바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용태 선수 예. 바로 기다리고 뭐 발업된 질럿을 공격적으로 쓸 생각이라면은 예. 지금 권수현 선수가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썩 좋은 선택이 안 될 것 같거든요. 히드라 발업도 끝났어요 지금. 오버로드가 멀티 지역에 떠 있고 네. 자 오버로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는 컷에요. 자 권수현 선수 다크템플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다크템플 갑니다. 앞에 있던 저건 이거 무시하고 가고 있는 다크템플러. 약간 유동적인 대처가 아쉽네요. 스피드업. 스피드업. 아 오버로드 딱 나왔는데. 어허! 딱 나갔는데 딱 나갔어요 지금. 아, 왔어요. 아 예. 다크템플러 살렸고 지금 이 타이밍에 캐논 검소를 들어갔으면은 두 번째 확장 기지는 그냥 손쉽게 손에 넣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병력 계속 지금 모아서 이제 템플러까지 찍었죠 지금. 예, 공이로 아주 잘. 예, 스피드업 됐고요. 예. 공이로 아직 안 됐네요. 네. 곧 있으면 될 겁니다. 센터를 예. 지나서 상대방의 멀티가 이제 코디를 좀 늦게 지은 체제라 가지고요. 예, 멀티 쪽에서 싸울 때쯤이면은 완료 되겠죠. 6개 지속이 되어 있네요. 예. 자, 가로질러 가다가 맞은 마차스입니다. 하이템플로 올라오고 있죠. 스톱스입니다. 암살 좋네요. 예. 암살 진짜 좋네요. 여기서 쓰게 만들고 암살한 예. 거. 예. 멀티 쪽이 그만큼 안정적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니까 이렇게 히드라 돌아다니면서 타워 타고 더 지어야 돼요. 다크템플러 예. 가지 않고 중간 길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탈리스카 나오기 시작했고요. 스커니도 준비. 자, 줄줄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노업 상태. 그리고 확장 시도하고 있는 윤용태. 자, 윤용태 선수 확장적으로 대닥치고 있는 권수현 선수의 병력에서 선콘코리님과 히드라가 지키고 있는 미탈리스카 지키는 쪽으로 올라옵니다. 예. 자, 하이템플러 스톤트런 쪽으로! 4킬! 아직까지 살아있는 딜러들이 계속해서 들어돌다가 죽습니다. 네. 근데 이 이후에 이제, 큰 효과가, 예. 큰 효과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영러시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결국 이제 상대방이 심각한 데미지를 입지 않으면 영러시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 본진까지 올라가네요. 예. 딜러들이. 시간 끌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하이템플러 뒤에 네. 나거디나 하이템플러 4킬 기록되어 있는 그 하이템플러입니다. 이제 공일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넥서스 취소당한 것 같은데요. 아, 뮤탈리스크에 예. 의해서 히드라는 처리했는데. 좋습니다. 윤용태 선수. 물론 뒷마당 자원에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닙니다만. 참 뭐랄까, 이 윤용태 선수가 이런 플레이 잘 안 보여줬거든요. 뭔가 네. 유기적이지 않고 흐름이 뚝뚝 끊기고 이러네요. 윤용태답지 않다. 전투에 있어서는 그리고 권수현 선수 4킬 5킬! 6킬, 7킬. 이쪽에 드론 죽은 거는 사실 금방 채우지 않습니까? 해처리가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많고요, 해처리가. 예. 오히려 멀티를 취소당한 게 더 아프죠. 그래도 권수현 선수도 저런 피해를 입지 않으면 더 좋을 텐데 약간 아쉬운 모습이 군데군데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운영은 나쁘지 않게 해내고 있고 지금 뮤탈리스크로 체제 변환한 것 때문에 어쨌든 질럿도 막아냈고 상대방의 추가 확장도 취소시키는 데 성공한 데다가 포톤 캐논 건설을 강요했어요. 지금 뮤탈리스크가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여야죠. 그러면서 자신은 네. 확장을 하나 더 하고 있는 권수현 선수. 자, 경기는 초반으로 올라갑니다. 뮤탈리스크 가서 저 템플러 암살하는. 예, 네, 그렇죠. 오고 있어요. 그런 모습 보여줘야죠. 하이템플러 어디 갔나? 여기 있습니다! 손을 씁니다! 못 썼어요. 아, 예, 사람 내고 씁니다. 하나 더 있어, 그죠? 저건 잡아야죠? 예. 이것만 해줘도 사실 좀 압박이, 아파요. 네. 남은 하나 아파요. 5킬. 러커 다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캐논. 북쪽 어택은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예. 그 캐논 다드. 맞네요, 예, 맞아요. 캐논 다드가 뒤에서 받치고 있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 전투를 예. 선택하는 유력세들, 과연, 이번에도 그 시나마 다시 하나를 살아날 수 있을지요? 옥토버가 나와 있는 상태, 옥토버 일정상에 있을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러커는 아직 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뒤로 빠진 유용태. 예. 그리고 캐논 공사. 여기서 병력 소비가 좀 많았는데요? 권수현 선수가. 러커가 그렇게 다수였는데, 뚫어내지 못하고 상대방의 병력에 의해서 손해를 좀 많이 보고 한번 멈칫했다라는 거. 이것 자체가 권수현 선수에게는 썩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권수현 선수는 이렇게 됐으면은 뭐 틈 봐서 찌를 때 있으면 찌르고 아니면 그냥 예, 언제나 최악의 선택은 아닌 확장을 들어가야죠. 네, 지금은 드랍 선택이네요. 예. 예, 정면으로 찌르 병력 정면 병력 소비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프로토스 그 정면 쪽에서 압박을 받은 셈이기 때문에 예, 드랍을 만약에 시도했을 때 커세어가 지금 보면 바로 대처할 수 있는데 병력이 지금 되게 멀리 있거든요. 1이 지나가면 걸립니다. 자 타는데 예, 봤어요. 봤어요. 자 반응이 중요한데 그렇죠. 반응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일단 예. 수사분들은 좀 나가 있는 상황이죠. 예,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황급히 돌아오고 있어요. 네, 캐논은 좀 있는데. 그리고 예. 아이템이 하나가 있고. 있네요. 하이템이 본질에 더 아이템을 대기하고 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만 내리고 뒤쪽으로 뺀 거거든요. 테플러가 거기 쌓일 수도 예. 내리고 있는 병력들 위해 스톱을 뿌리고 있는 요정태 선수 그리고 본진으로 돌아온 병력이 있습니다. 자 이제 멀티태스킹 싸움입니다. 권수현 선수 이런 식으로 시간 좀 뭐 어느 정도 끌 수 있는 상황이다 싶으면은 예 옥저버 점사해주면서 다른 지역에 들어 싹 붙이고 예 이제 장기전도 봐야 돼요. 네. 여기에 과도하게 컨트롤 과도하게 집착했다가는 어쨌든 정리당하는 타이밍에 얻은 게 없게 됩니다. 예. 어쨌든 병력은 정리가 됩니다. 드랍된 병력을 정리하고 있는 윤용태. 네, 질럿은 조금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이거는 데미지를 더 아주 많이 준 것은 아니고요. 효과는 못 봤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죠. 자, 재차 예. 공격 시도입니다. 해철이 많고 병력들 미네랄 계속... 지역에 들어온... 아... 그래도 3 챔버의 힘에 좀 기대해보는 수밖에 없을 듯한데 예. 어쨌든 권수현 선수가 마음먹은 대로 지금 공격이 잘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여러 예. 번. 드랍 공격이. 네, 커세어가 중간에 한번 알아채고 프로토스가 예. 센터 쪽으로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드랍이 걸렸다라는 측면에서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 예, 윤용태 선수도 나름의 어떤 선방이었다면 한번 바깥쪽으로 나가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드랍 못 오게 예, 한번 압박해줄 필요가 있죠. 자, 한번 더 시도하는 예. 겁니까? 모여있는 오버로드. 미네랄 쪽을 움직입니다. 한번. 미네랄 쪽, 그러니까 적의 미네랄 확장기지 쪽을 한번 찌를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예, 계속 앉아서 맞지 말고 네. 공격을 통한 방어. 네. 예. 그리고 윤용태 선수가 여기 하이템플러를 어쨌든 배치시켜놨었던 게 좋은. 왜 러커가 이겨요, 이거! 이거는 병력 이동도 아니었고 이 오버로드의 예. 그 부대 지정이 잘못돼서 타려고 했었던 그런 병력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냥 예, 어이없이 지나갔고 여기 예. 게이트웨이 지역 데미지 주려고 하고 있죠. 여기 소수 그리고 게이트웨이 다수 예. 지역이네. 근데 뒤에도 테플러가 있다. 예. 테플러가 무호흡 상태 히드라 리스크. 자, 다른 멀티 지역으로 들락 중에 있는 권 선수 동시 다발적인 전투를 이거... 시도하는데 공격되어 있는 병력에서 쫓겨갑니다. 예, 이것도 지금 막혔고. 옥저버가 있는데요, 주변에? 예, 예. 예. 템플러 아카이브라도 깨야죠. 템플러 아카이브라도 깨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 옥저버 잡혔어요. 예, 그래서 예. 잠깐 또 뒤로 불러나고 있는 스톰 한방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오케이. 게 아닙니다. 예, 한 방 더 오면은 아래쪽에 쏘면은 그냥 둘 다 잡을 수 있거든요. 옥저버가 왔어요. 네. 자, 다른 멀티 지역. 지금 그 다섯 시 앞쪽에 돌출되어 있는 부위 쪽으로도 병력이 왔는데 지키고 있는 네. 분위기입니다. 네. 윤용태가 이 지역에서 컨트롤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줬고, 권수현 선수는 지금 제 페이스를 못 찾고 있습니다. 네, 3 챔버인데 지금 업이 좀 늦습니다. 늦어요. 예, 늦게 누른 것 같아요. 아까 3 챔버였거든요? 예, 하이브도 올라간 지도 꽤 됐는데, 그 이후에 드랍 공격이 계속 시료를 거두질 못하면서 병력 위주의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추가 업그레이드에 대한 그 손이 좀 안 간 것 같아요. 자, 그 사이에 윤용태 선수는 공이업을 갖췄습니다, 공이업을. 3 챔버인데 지금 이제 1일업 된 것은 좀 많이. 안 좋은데요. 예예. 예. 많이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 윤용태 선수도 그렇고 뭐 권수현 선수도 그렇고 예, 경기 컨디션 자체가 두 선수 모두 다 정상은 아니에요. 예, 보기에 예. 이런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어쨌든 권수현 선수 많이 먹었고 자원적인 어떤 손해가 없었고 이렇기 때문에
예, 지구력 싸움에서 꾸준하게 이제 소모전 해주고 계속 드랍으로 괴롭히고 이러면은 승리할 가능,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풀업이 되면서 승리할 가능성도 있지만, 당장 드랍이 한두 번 실패했기 때문에 뭉친 윤용태 선수의 대규모 병력을 한 번은 막아야 돼요.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윤용태 선수의 스톰이 떨어지면서 들어오는 병력이 좀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옵저버 잡아주고. 옵저버 잡아주고. 예. 계속되는 공격으로 방어를 생각하고 있는 권수현 선수입니다. 네, 계속 병력 선수. 팀. 예, 업그레이드 꾸준하게 해주면서 한시 지역 라인은 이제 슬슬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당연해요. 아, 좋네요. 예. 그리고 윤용태 선수의 7시 지역 라인 그쪽만 이제 한두 번 정도만 견제해주고 하이브 이후에 이제 디파일러 생산 플레이그 뿌리고 다크섬 뿌리면서 계속 난전 형태로 경기를 이끌어간다면 잡을 수 있거든요. 네. 게이트웨이가 한번 깨진 분명히 영향도 있지만 글쎄요. 예, 윤용태 선수 지금은 힘을 좀 쏟아부어야 될 때거든요. 예. 인구수가 조금 약간 부족한 상태. 예. 그리고 권수현 선수의 인구수는 133 정도. 이 머릿수는 그렇게 부족한 게 없어요. 예. 힘을 좀 쏟아부어야 될 때입니다. 힘을 집중시켜야 그렇죠. 될 때입니다. 카운터 블로우를.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저그가 슬슬 하이브 효과를 보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이 드랍도 되게 까다롭거든요. 계속 발목 붙잡는 거거든요. 예. 좀 한 번 더, 저 위에, 아. 예. 아, 예. 아, 프로그램 잘 감쌌네요, 그래도. 네. 아, 정말 잘 감쌌네요. 예, 그래서 캐논 두 개 가지고 선방을 합니다만, 결국에는 그 캐논 장벽은 무너졌고요. 프로그램 대피력이 내립니다. 예, 윤혁태 선수. 옵저버 왔고. 돈도 좀 남고, 그러니까 게이트웨이도 좀 더 폭발적으로 늘렸어야 되는데. 네, 컨디션이 아직까지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참 두 선수 모두 어려운 경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하, 그래도 떠오나요. 예. 이번엔 히드라 넣고. 계속 건강한 히드라와 러커를 넣고 있는 권수현 선수, 윤용태 선수 병력이 속속들이 모이고 있는 게 미니맵상에 보이고 있습니다. 흰색 점들이 줄줄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권수현 선수의 해처리는 늘어나고 있고 권수현 선수의 병력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네. 여기저기로 치고 있는 권수현 선수. 네, 권수현 선수 중후반 들어서니까 어쨌든 자신이 자신있어 하는 플레이가 군데군데 묻어나고 있네요. 예. 이런 식으로 난전 만들면 불리해지는 건 프로토스거든요. 그렇죠. 계속 소비해주고 그다음에 한 병력의 한방 그리고 병력의 구성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냥 저글링 히드라만 뽑아가지고 내려오는 저그의 병력과 상대가 되게 까다롭죠. 전형적으로 이 프로토스가 저그에 밀리는 스토리,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밀리는 스토리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그는 그냥 저글링 히드라만 뽑아서 내려오면 되는데 프로토스는 예. 섞어 뽑아야 돼요. 예, 예. 질러 템플러, 그 다음에 드라군의 아칸의 옵저버에 예, 이렇게 다 구성해서 한 방을 뭉쳐서 나가야 된다는 어려움이 계속 산재하는 겁니다. 예, 권수현이 흐름을, 주도권을 확실히 손아귀에 틀어 지었는데요. 이제는 크나큰 실수만 없으면은 이번 경기 권수현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 지어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윤용태 네. 선수가 그동안 입은 타격이 꽤 됩니다. 그리고 타격도 예. 누적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권수현 선수는 확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지금 윤용태 선수는 막느라 사실상 좀 급해요. 예. 드론이 얼마나 있나요? 근데 권수현 선수가 한 세네 번째 확장지. 아 맞네요. 예. 예, 맞네요. 굉장히 많이 찍었습니다. 저기 그리고 상대방과 가까운 센터 확장에다가는 방어타워만 이렇게 구성해놓고 굉장히 좋았죠. 자, 이제 공격. 그런데 다, 플레이그. 파일러가 있고요. 플레이그와 다크섬으로 막아서 그렇습니다. 자, 공격의 선수가 윤혁태 선수를 막고 있는 권수현. 네, 플레이그는 드라군에 다시 한번 뿌려주는 게 훨씬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어쨌든. 예, 드라군. 예, 예. 골고루. 어쨌든 이런 난장판 전투가 계속 이루어지면 유리해지는 건 적입니다. 꼭 물량에 밀려서 프로토스가 지는 게 아니라 기동성을 못 따라가서 지는 거거든요. 자, 네. 나란히 펴져 있는 다크섬으로 질렀고 밀리가 다 잡혀서 드라군이 뒤에서 받치고 있는데 그 앞에 예. 다크섬 펴지고 감 잡았어요. 예, 공격의 급 고삐를 맞받아치고 있는 여기는 정리가 됐고 반면에 윤혁태 선수 이쪽 번지점은 깨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재차 드랍! 2쪽 3쪽으로 맞받아치고 네. 있는 권수현 선수! 네, 두 선수 모두 다 좀 힘든 경기를 중반까지는 했는데 중반 이후에 이 권수현 선수가 자신의 페이스를 또 찾으면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윤혁태 선수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모습입니다. 플레이그 죽기 전에 플레이가 한 방! 네. 자, 네, 이제는 감당이 안 돼요. GG 윤용태! 네.
최대 첫 번째 경기에 이영호 선수를 상대로 경기를 잡아내지 못한 것이 이렇게 후회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22분 공이점 안에 윤용태 선수 탈락! 자신의 경기에 후회가 막심할 것 같네요. 예, 뭐 스스로도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성할 만한 경기였습니다. 로키에서 테라를 만나서 패배했고요. 카트리나에서 저그를 만나서 졌습니다. 네, 프로토스의 어떤 그러니까 하나의 세력으로 손꼽히는 윤용태 선수가 이런 정도의 경기력을 선보인다는 것은 스스로 지금은 뭐 눈물이 날 정도로 굉장히 좀 안타깝고 답답한 경기 운영이 아닐 수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네. 2007년도 전기리그 다승 1위, 후기리그 다승 1위, 전역의 통합 다승 1위를 차지하는 그 윤용태 선수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자, 권시훈 선수 살아남았고요. 최종 경기는 다시 리턴 매치. 최연성 선수에게 5분 49초 만에 아무것도 못하고 패배했던 권시훈 선수가 다시 리턴 매치를 펼칩니다.